네, 앞서 오늘 서울 데스크에서도 같은 소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식품 라면을 한봉 이상 먹을 때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식품 라면. 우리나라 라면 소비량은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봉지라면의 국내 연간 소비량은 무려 36억 3천만 개. 국민 1인당 연간 74개, 닷새에 한 개꼴로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먹고요. 그러니까 일단 편리해서 간단하게 때우기 좋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라면이 너무 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12가지 라면을 조사했더니 라면 하나당 평균 1729mg가량의 나트륨이 들어있었습니다. 봉지라면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 2000mg의 86.5%를 먹게 되는 셈입니다. 농심 안성탕면이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았고 삼양라면과 팔도 꼬꼬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이른바 나쁜 기름인 포화지방도 한 봉지당 권장량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함유를 과다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면을 튀길 때 팜유 대신 불포화지방산이 높은 식물성 유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포화지방 섭취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라면에 나트륨을 줄이라는 정부 권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인이 사랑하는 라면은 여전히 짜고 기름집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